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만드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영상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은 농말동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간은 원래는 고기를 먹지 않고 녹말 음식과 식물성 식품만 먹는 녹말동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사람과 DNA가 99% 유사한 침팬지의 경우 순수한 채식주의자이고 따라서 DNA 유사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몸에는 채식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식물성 식품만 먹는 초식 동물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영국의 동물학자이면서 평화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침팬지가 잡식성 동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침팬지 관련 다큐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침팬지가 원숭이를 먹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한국 방송 중에는 2013년 11월 29일에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사바다 편에서 그 국내 최초로 침팬지가 원숭이를 먹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었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침팬지가 초식 동물이다라는 이론은 아니라고 결론이 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책에서 침팬지가 초식 동물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침팬지는 잡식 동물이고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침팬지와의 DNA 유사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잡식이 몸에 맞다는 결론이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초기 인류가 지구에서 활동 방향을 넓힐 수 있었고 다른 영장류보다 두뇌가 3배 이상 커진 이유가 여름과 가을에는 과일을 먹고 봄과 겨울에는 녹말 음식인 동식물과 곡식을 통해서 칼로리를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 채식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식물성 음식으로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한 명당 하루에 2kg에서 3kg의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500g만 먹어도 같은 양의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모두 얻을 수가 있죠.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은 영장류 수준의 초기 인류가 100명인 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뇌가 발달하지 않은 초기 인류라면 지금 인류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필요한 영양분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채식만 했을 때 먹어야 하는 2kg에서 3kg보다 훨씬 작은 하루에 1kg만 먹으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절반인 250g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족이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와 과일과 녹말 음식만 먹는 채식 생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식물성 식품의 양은 100kg 정도 됩니다. 한 달이면 3톤의 식물성 식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초기 인류가 과연 한 달에 3톤이나 되는 양의 식물성 식품을 채집으로 조달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고기도 하루에 25kg, 한 달이면 750kg이 필요한데 이게 수렵으로 조달이 가능한 양인가요? 소한 마리의 무게는 대략 600kg 정도가 됩니다. 600kg의 소를 도축했을 때 내장과 뼈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살코기의 무게만 대략 350k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초기 인류는 내장도 먹었을 테니까 내장의 무게까지 고려하면 600kg짜리 소한 마리를 잡았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성 식품을 약 400kg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부조원이 힘을 합쳐서 소 같은 크기의 동물을 한 달에 두 마리만 사냥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은 아니죠. 그리고 100명의 부족이 전부 다 사냥을 나갔다고 보기 힘들겠죠. 일부는 사냥을 나갔겠지만 일부는 채집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한 달에 3톤의 식물성 식품을 채집하는 것과 두 마리의 동물을 사냥하는 것의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 초기 인류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으로 생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더군다나 뇌가 3배로 커질 정도의 충분하고 많은 영양을 얻으려면 육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식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육식이 안 맞는 몸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책 저자분이 주장하신 내용은 아니고, 그책 앞에 보면은 그 저자분이 쓰신 내용을 옮긴이가 있거든요. 옮긴이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은 무엇을 먹기에 적합한가? 사람의 치아는 무엇을 먹기에 적합한가? 라는 걸 살펴봤을 때 육식동물이라고 보기에는 치아가 너무 발달하지 않았고 날카로운 손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채식이 맞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본의 밥상 영상 리뷰 중에서 인간은 채식동물인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었죠. 오른쪽 위에 해당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 과거 인류가 녹말을 먹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 여기서 이제 채식과 육식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음식을 식물성 식품이 있고 동물성 식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채식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오직 식물성 식품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식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모두 먹어도 된다라는 주의예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 채식과 육식이 나뉘어 있는 거지 둘 다 공통적으로 야채는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말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는 그냥 녹말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이지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책에서도 그 고대 인류는 뭐 녹말 음식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고대 이집트 귀족들이 고기를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녹말 음식을 먹었다고 고기를 안 먹었다라는 게 아닌 거죠. 육식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녹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녹말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거는 녹말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이지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기 인류가 채집만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고 따라서 수렵을 통한 육식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DNA가 99% 일치하는 침팬지도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식을 해서는 안 되고 녹말 음식을 먹는 채식만 해야 되는 녹말 동물이다 라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와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녹말과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